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빅 이벤트를 자, 이분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 G20 정상회담 얘기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모든 출연자분들에게 아마 이 질문 또 들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가 참 궁금한데요. 네, 결론부터 좀 미리 말씀드리면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지만 아직 뚜렷하게 어떤 협상이 끝이 언제까지라든가 어떤 결과 나올지를 아니면 그런 어떤 총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마 그 결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역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역협상이 그동안 한 3주 동안 안 됐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재개했고요. 이걸 이제 열심히 가열차게 하겠다는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번 협상에서 잘안 되면 남은 3,500억 어치의 물량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새로 물리겠다고 얘기했고요. 중국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한 차례 또 다른 것을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관세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이제 유예한다는 표현이 정확하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기대했던 것은 기존의 2,500억 달러의 관세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10%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지에 대한 일부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합의에 의해서 기존의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25%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파이에 대한 미국 제품의 수출을 재개한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미국 쪽의 입장이 되겠고요.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미국산 농산품의 수입을 막거나 아니면 관세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수입을 재개하고 다시 수입을 늘리겠다는 어떤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약간 키워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의 키워드는 이거죠. 화이 제품에 대해서 수많은 미국 기업들의 부품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굳이 거래 제한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아마 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재벌회장단과 얘기에서도 화해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없었던 것과 아마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져야 되겠고요. 또 한 명의 미국의 강경파죠.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해서도 전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의 조치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요청이 워낙 간절해서 이걸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일단은 의미를 좀 낮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300여 개 기업이 미국 행정부에 편지도 보내고 미팅도 하고 이런 것을 알려졌는데요. 오늘 보니 6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워싱턴에 미팅을 하면서 지금 화이에 대한 수출 제한이 심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이런 거 서로 무역전쟁이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알게 모르게 하소연했고요. 실제로 이들 기업의 마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미국 기업의 실적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호소한 것에 대한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라는 것이 미국 쪽에, 특히 미국 행정부 집권층의 시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속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매우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의 이런 너무나 완전한 사면은 아니다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더 낮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떠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판문점에서 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컸던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CNN 등 미국에서도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브 중계를 많이 했고요. 백악관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장 타이틀을 크게 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2, 3주 내에 실무협상이 재개되면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소위 지정학적 긴장관계 해소에 큰 역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 시각에 보면 장중에 있었던 금요일날 장중에 어떤 반영될 수 있으면 이미 금요일날 많이 주식시장이 올랐을 텐데 이게 토요일날부터 얘기 나와갖고 그냥 35-6시간 만에 이제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우리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반응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럴 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주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현재 주소를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주시장의 선행,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한 PR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주시장의 평균 PR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은 15.1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배가 전 세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이 17.1배로 뭐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도가 더 높죠. 18배가 나오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속에 있는 이머징 마켓이 11.9배, 그리고 이머징 중에서도 아시아만 따지면 12.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몇 배냐? 타이완 14.6배 등등 보류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해서 11배 내지 10.9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 물론이고 이머징 마켓보다 싸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머징 마켓 대비만 보더라도 10에서 15% 정도는 언제라도 우리나라 주시장에 상승 여력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 대비는 저평가인 건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 PR 10.9배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쉽지만 2009년 이후 최고의 PR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과거 실적을 보면 PR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일 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대북 수혜주 중심으로 아마 빠르고 강한 폭넓은 반등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적의 매력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 찾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좀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좀 찾아갈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